이번 시간에는요, 악세사리에 대한 투자, 그리고 클라리넷 업그레이드 시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예전부터 블로그에서도 종종 이야기했지만, 저는 처음 클라리넷 레슨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마우스피스를 제외하고 목광 클라리넷이나 비싼 악세사리를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되려 구입하시는 분들을 말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말리는 건 아니고요. 클라리넷 레슨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투자의 시기가 된 분들께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면허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운전자가 고급 차의 성능과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라리넷을 지겹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제 목적이 있어요. 클라리넷 레슨을 하다가 보면 누구나 실력 향상이 더뎌지거나 혹은 권태기가 오는 분들이 분명 있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클라리넷 악세사리 요원들을 투입해서 클라리넷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순서로 업그레이드를 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이 기준은요, 클라리넷을 구매하시려는 분들과 막 시작하신 분들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지갑을 열어야 할 대상은요, 클라리넷 마우스피스예요. 클라리넷 마우스피스는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하고는 하는데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악기가 있어도 마우스피스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프로 연주자의 경우에 악기보다 마우스피스를 더 애지중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단종된 마우스피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수제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 다시 똑같은 마우스피스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마우스피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요, 처음 클라리넷을 배우시는 분께 시작과 동시에 새로 마우스피스 구입을 권할 때가 많아요. 보통 새 악기와 함께 들어있는 순정 마우스피스가 아마추어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클라리넷 성능이 조금 아쉽더라도 좋은 주법과 아마추어에게 맞는 마우스피스로 연주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음색을 들려주거든요.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10만 원 중반대에 뭐 반도린이나 혹은 이제 뭐 리코사의 피스들이면 뭐 충분히 괜찮은 마우스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주법으로 연주한다면 아마추어로서 클라리넷을 연주하시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기존에 클라리넷을 배우고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 마우스피스 교체는요, 권태기를 조금 수월하게 극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마우스피스를 교체함으로써 바뀌어진 자신의 소리로 기분 전환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클라리넷을 잡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마우스피스 다음에 두 번째로 투자해야 될 대상은요, 조리개예요. 리가처라고도 부르죠. 저에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처음 클라리넷을 구매하셨을 때 기본 제공되는 그 조리개를 그냥 사용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6개월, 뭐 1년, 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그때 조리개를 바꾸실 것을 이제 권하거든요. 이 정도 시기면 이제 호흡의 느낌과 소리에 대한 질감 같은 것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고, 그런 감각도 좀 생기시고요. 본인의 소리에 슬슬 권태기가 오는 시기인 경우가 있어요. 이때 레슨 받으시는 분의 성향과 추구하는 소리 스타일에 따라서 가죽 또는 이제 메탈 재질의 조리개를 제가 권해드려요. 보통 기본 구성품의 조리개는 리드를 고정시켜주는 기능 이외의 효과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뭐한 6만 5천원에서 뭐 15만 원 사이의 조리개라면 어지간해서는 호흡도 훨씬 더 쉽게 잘 나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색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클라리넷 연습을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투자해야 될 대상은요, 배럴. 그 다음 이제 벨인데요. 요거는 옵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럴은 마우스피스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고, 벨은 클라리넷 가장 끝부분에 종처럼 생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뭐다잘 아시잖아요. 악기를 바꾸기에는 부담스럽고 변화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만 추천을 합니다. 아마도 플라스틱 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배럴 또는 벨만 바뀌어도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목관 악기로 갈 마음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배럴이나 벨을 교체하시는 게 아마 최고의 선택일 거예요. 자, 그런데 배럴과 벨 중에서도 배럴을 먼저 교체하시고 그 다음에 벨을 교체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배럴과 배를 살 금액을 잘 아껴두었다가 진짜 좋은 악기를 한 번에 빡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진짜 클라리넷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마우스피스를 바꿨고, 그다음 조리개를 바꾸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배럴이나 벨까지 바꾼 다음에, 혹은 이제 배럴 벨을 바꾸지 않더라도 조리개까지 바꾸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클라리넷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처음 클라리넷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절대로 목광 클라리넷을 권하지 않아요. 초보 운전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이리저리 긁기도 하고 뭐 접촉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처음에 클라리넷을 만나서 다루시게 되면 관리나 조립에 익숙치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처음은 그냥 플라스틱 클라리넷으로 시작하시고 나중에 목관 악기로 업그레이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들께서 클라리넷을 가르치려고 하실 때 무조건 처음에 좋은 걸 사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이런 말씀들을 다 드려요. 처음부터 좋은 악기 쓰실 필요 없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악기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목관 악기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클래시컬한 연주가 아니라면, 지난 시간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우에벨 에튜드 L 플라스틱 클라리넷으로 연주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외 연주라든지 아니면은 클라리넷이 나오는 뭐 빈도수가 적은 뭐팝 뮤지컬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플라스틱 클라리넷을 쓰기도 해요. 그만큼 마우스피스만 받쳐준다면 플라스틱 악기로도 충분히 괜찮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결국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연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뭐 색소폰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악기가 명기가 돼야 될게 아니라 주둥이가 명기가 돼야 된다고요. 하지만 악기 교체를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셔야 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오랜 연습과 과정을 거친 후에야 값비싼 클라리넷의 가치를 아실 수 있을 뿐더러 클라리넷을 길들여가면서 최소한 자신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연습 과정과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에 바꾸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고가의 클라리넷을 장만하기 위해 총알을 장전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클라리넷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클라리넷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는 가능하다면 현재 가진 클라리넷보다 최소한 두 등급 이상의 악기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플라스틱 클라리넷에서 입문용 목광 클라리넷으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하실 경우 가격만큼의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차이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만큼의 차이는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4년 이상 된 중고 악기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더욱 신중하셔야 돼요. 악기가 길들여져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용자의 그 환경과 그런 사용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이미 나무의 변형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금 같이 나무 같은 경우가 많아서 신품에 비해서 갈라질 확률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패드 교체나 키밸런스를 다시 맡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중고 악기를 잘못 구매하시면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중고 페스티벌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우에벨 어드밴티지나 혹은 뭐 부페 RC 쪽의 신품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시다면 악기를 구입하실 때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돈쓸때 크게 한방 써가지고요. 좋은 거 마련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비싼 건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꼭 불어보고 사세요. 이번 강의는요, 제가 클라리넷 관련 상담을 할때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꼭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셨을 법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클라리넷을 사랑하시는 만큼 투자와 업그레이드도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헛되이 소비하지 마세요.